만약 세상에서 러시아가 사라진다면 지구의 지도가 순식간에 찢겨 나갑니다. 러시아는 지구 육지의 11%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대륙입니다. 그 땅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후 균형입니다. 시베리아의 끝없는 타이가 숲은 매년 5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. 이 숲이 사라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지구 평균 기온은 단 몇십 년 만에 섭씨 2도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. 북극권 영구동 토층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죠. 경제적 충격은 더욱 직접적입니다.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의 약 20%, 석유의 약 13%, 밀과 보리 같은 곡물의 10% 이상을 공급하는 자원대국입니다. 이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유럽의 겨울은 난방 없는 혹한으로 변합니다. 이미 국제시장은 러시아 쇼크라는 새로운 공황을 기록하게 되죠. 국제정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러시아가 가진 6,000기 이상의 핵탄두, 그리고 전략적 공백은 곧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경쟁을 촉발시킵니다. 권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신냉전이 시작되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부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. 수십 년간 이어진 동서 갈등의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고 세계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모색할지도 모릅니다. 러시아 없는 세상은 인류에게 재앙과 기회를 동시에 던집니다.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.